자, 이 청문회 어떻게 지켜봤습니까? 윤준 대표? 진짜 빵문회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빵 그리고 뇌. 뇌 구조가 뇌구조가 뭐, 예, 이상하다. 뇌 구. 저는 상임위원장이 공직 후보자한테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말한 거 정말 정말 그 제2의 정청래 얘기를 들으시는데 또 그건 또 약간 좀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청래 위원장 같다는 얘기는. 저는 얼마나 할게 없으니까 약간 공감 능력 부족인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보세요. 법인카드로 빵을 53만 원치나 샀대요 하면은 국민들이 발칵 뒤집혀질 거라 생각을 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를 갖고 이게 장관급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할 만한 기준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되게 심드렁할 것 같거든요. 물론 잘못했다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방통위원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중요한 문제인가? 가십거리는 될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민주당의 어떤 실책에 의해서 가려진 것 같아요. 특히 뭐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랑 싸우려고 들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이진수 후보자가 중간에 어떤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 두 개를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죠. 예. 근데 이거를 갑자기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내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거냐 이런 막 급발진까지 나왔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국민들이 눈에 봤을 때는 물론 이진수 후보자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일 수 있지만 민주당의 그 청문회 운영 행태가 이게 조금 상식이랑 좀 어긋나 있는 것 같다. 국회가 저렇게 좀 코미디 같은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진수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준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댓글에 재밌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심당과 나폴레옹. 그 유명한 빵집들이 조명되더군.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빵집 포인트 두고 이준석 의원이 중간 정리까지 요청했는데.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이것도 좀 충격적인 댓글입니다. 국회에서 밤새며 필리버스터 해봤자 다들 채널은 파리 올림픽에 가 있다. 참담한 국회의원들. 자, 정현주 부위원장.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이제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의 방송사법 강행에 대해서 독이 든 사과니까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또 이게 거부권, 제2요구권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비치거든요. 그렇죠. 또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또 피로감 느끼실 것 같다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 전국이고 오늘 오전에 또 이제 방문진법이 통과가 됐고 이제 EBS법이 상정이 됐거든요. 그럼 또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겠지만 24시간 후 그러니까 내일 되면 뭐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거고 그러면 방송사법이 모두 다 통과를 해서 정부로 이송이 될 겁니다.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라도 좀 대통령이 그래도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시각 그리고 국민들이 국정 기조를 좀 바꾸고 좀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회 권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라라는 또 요구가 있었다라는 점을 좀 인정하시고 이 방송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실 때는 조금 더 고심을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그러면서도 거부권 행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통과가 되고 나면 왜 이게 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주신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신다 하더라도 참 말을 잊지 못하겠네요. 거부권 행사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아니 이제 저희 실시간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더 멀리 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진숙은 원포인트 임명한 거니까 큰 의미 두지 마라. 민주당 힘 쓰지 말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민주당이 탄핵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그렇죠. 어차피 뭐 이진숙 그 후보자는 그 MBC 방문진 이사진 교체라는 미션을 받고 이제 원포인트 릴리프로 등장을 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뭐 거침없어요. 본인이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이슈를 둘러싼 공방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안하무 인격의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대목이죠. 매번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이 주 전장이 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방통위원회 위원장을 시킬 만한 사람이 저런 분들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인데 뭐 이동관 장그저 위원장은 그럴 수 있다 치고 김홍일 위원장은 평생 검사 사셨던 분이고 국민권익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을
멀쩡히 하고 있는 분을 갖다 데려다가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저렇게 사퇴를 했고, 이진숙 후보자는 누구보다 당사자인 그 공영방송의 거부감이 강한, 언론 현업단체들의 거부감이 강한 그런 후보인데, 일부러 그 야당이나 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려고 저 후보를 임명한 것 같은 생각마저 들어요. 방통위원장을 윤 대통령이나 정권의 뜻대로 운영할 만한 위원장 후보가 이진숙 씨밖에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지극히 경도됐거나 편향적이거나 아니면 인재풀을 지극히 좁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이진숙 위원장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카드라고 보고, 그리고 청문회 3일 동안이나 했는데 3일 내내 보이는 모습도 저분이 역사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도 그렇고 전문성도 그렇고 도덕성도 그렇고 뭐 하나 자격을 갖추질 못했다. 보통 찬반이 있어도 그 업계 일각에서는 그분을 강력히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이진숙 씨는 전혀. 언론계에서도 왜 저런 분을 데려다가 일부러 뭐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 방통위원장을 시키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댓글에 임명도 되기도 전에 탄핵 대상이 되다니 이분이 대단한 건가 야당이 문제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댓글로 주신 분도 있고요. 이준숙도 특이하지만 제대로 된 한방 없는 민주당도 답답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렇게 한없이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가 또 있을까 이런 의견. 근데 아침에 지금 보면 또 여야는 이건 가지고 강경 대치를 합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진숙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 당장 사과하고 지명 철회를 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진숙 청문회에 갑질을 했다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윤리위에 또 제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정국 교수님, 이게 예. 끝이 없습니다. 예, 이 과정을 오늘 아침 보수 신문 한 신문은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바보들의 행진. 예. 근데 저는 바보들의 행진이 아니고 바보들의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머리가 나쁜 그 조폭이나 이런 야가치들이 예. 어떤 게임을 하냐는 말이죠. 철로가에 누워가지고 기차가 달려오는데 누가 더 간이 크냐라는 시합을 하는 그런 무모한 행위가 치킨 게임이잖아요. 바보들의 치킨 게임인데. 지금 이렇게 그 발의하고 법을 이제 내고 거부권 행사하고 그 와중에 임명하고 탄핵하고 과정이 뭐 서너 번 계속되는데, 이걸 과연 그러면 이 과정을 누가 어떻게 해서 집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대통령이 방송 정책 또는 대의회 정책에 있어서 시시콜콜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혼자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안 합니다. 그 옆에 김한길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MBC를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민주당은 최근에 좀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방송사법을 우리 협의해서 바꿀 수 있다 해서 우원식 의장의 중재안을 그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요거 국힘이 안 받은 건 저는 굉장히 패착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이 정말 바보들의 치킨 게임이고. 국회에서는 이게 무기한 이런 식의 필리버스터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그 주말에 막 휴일 날 보니까 온 채널에 그 중계하는 데는 없고요. 오로지 NATV 국회 방송만 그 외롭게 하고 있던데, 이게 정말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바보들의 그 무슨 연설입니까? 정말 한심한 일일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저는 두 당이 말이죠. 내려놓고 우리 방송사법 요거 고쳐보자. 그리고 용산의 설득을 구해보자. 이런 아주 근본적인 그 국회의 의사 그 타협과 협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등 야사당 주도하는 이 방송사법과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 사회를 이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입장을 냈어요. 국회 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중호의 구판을 당장 멈추자.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또 여기도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진 대표, 예. 그 청문회 끝까지 다 봤다면서요? 예, 다 봤는데 저는 이 필리버스터 보면은 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지금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아 이거 사실 되게 나머지 국회의장이랑 부의장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3교대냐 그치. 2교대냐의 차이가요. 아, 그러네요. 밤을 새니까. 그러니까 24시간을 두 의장이 사회를 보면 예.
2시간씩 본대요, 지금. 예. 그러면은 이게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사실 뭐 물론 이제 다들 그 건강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연령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원식 의장, 그 이하경 부의장이 진짜 지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제발 주호영 부의장한테 한 명 몫이라도 좀 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주호영 부의장이 상당히 지금 지능적으로 두 민주당 의장 부의장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거 재밌는 얘기고요. 저는 이 근데 방송사법 같은 경우에 그 우원식 의장의 중재안이 물론 좋은 계기였지만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 아주 충분한 신뢰를 주지는 못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냐 하면은 방송사법의 최고 그 중요한 부분 이사진을 채우는 부분인데 이 이사진을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 학회나 단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변협이라든지 아니면 좀 국가기관이 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협의를 하자고 했다라면 오히려 정부 여당도 조금 마음이 동할 수 있었을 텐데 누가 보더라도 이제 그 언론시민개혁연대라고 하는 단체와 이 관련이 돼 있는 단체들만 중심으로 한다면 당연히 정부 여당은 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